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포르자 호라이즌4에서 가장 빠른 차량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퀘다스. 제원을 보시면은 출력 750마력에다가 중량은 1.3톤, 배기량은 6000cc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페라리 599XX. 와, 진짜 좀 뭔가 강력하게 생겼네요. 여러분들, 유리창 절반에 여기 599XX 써져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만큼 자랑스럽다는 거죠. 참고로 안에 타시면요, 앞이 보이긴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겼는데요. 보시면은 카본으로 헤드라이트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라디에이터 그릴 보시면요, 웃고 있어요. 니네가 아무리 달려봤자 내가 제일 빨라, 이렇게 어필하는 것 같습니다. 본넷 각도는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는 형태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본넷 보시면은 에어덕트가 양쪽에 달려있고요, 그 사이드에도 또 달려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앞쪽 펜더가 이렇게 살짝 끊기는 디자인,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이쪽에 손잡이, 제가 페라리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 라인이랑 스포일러랑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멋있네요. 휠 같은 경우는 블랙으로 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페라리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뒤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포일러 사이즈가 생각보다 많이 크죠? 그리고 가운데 페라리 마크랑 밑에 디퓨저가 진짜 크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앞쪽이랑 뭔가 비슷하죠?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볼게요. 모두 이렇게 뗄까?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500km를 돌파하는 페라리의 엔진. 보시면은 엔진마저도 카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페라리 써져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레이싱용 튜닝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롤케이지 달려있고, 유리창도 뭔가 범상치가 않죠? 그리고 이게 시트인데요, 안전벨트를 조금 복잡하게 매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시동 한번 켜보겠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페라리 배기음. 핸들을 보시면은 레이싱용 핸들이 들어가 있네요. 와, 그리고 내부 보시면요, 다 카본이에요. 싹 다 카본.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진짜 심플해요. 오직 달리기 위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인칭으로 운전하시면은 앞이 보이긴 해요. 뭔가 살짝 신경쓰긴 하지만, 지금 기본 상태의 제원 같은 경우는 제로백 2.8초에다가 최고속도는 385km. 제가 기본 상태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처음에 살짝 뭔가 굽뜬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거예요. 하지만 바로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벌써 300km 돌파, 380km 돌파. 아이쿠, 바로 개조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500km로 튜닝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500km 안 나오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쓰겠습니다. 먼저 엔진 6.3 V12 하이브리드 달아줄게요. 그리고 구동 방식은 후륜에서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타이어, 아, 스노우 타이어밖에 없네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 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뒤 타이어 폭 풀업.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앞쪽 휠 크기는 19인치에서 20인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은 19인치에서 21인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트랙 폭 풀업, 뒤쪽 트랙 폭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자동 풀업, 다음에 스프링, 랠리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차체 경량화 풀업, 흡기 풀업, 스로틀 바디 풀업, 연료 풀업, 접어장식 풀업, 밸브 풀업. 보시면은 중량이 1.3톤에서 1톤으로, 출력이 750마력에서 1160마력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입 클릭. 아, 지금 보시면은 제로백 2.4초에다가 최고속도 397. 아, 이거 500km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 500km의 비밀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쓸게요. 그리고 제가 도색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이 좀 눈아프네요. 왠지 검정색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구입 클릭. 그리고 창문은 리무진. 페라리야, 달릴 준비가 되었니? 그렇죠,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고속도로 다시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무데도 박지 말고 제가 500km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00km 돌파. 제가 멘트로 못 칠 수도 있어요. 앞만 보고 달리겠습니다. 500km 돌파! 505km 돌파! 됐습니다. 500km 찍었으면 됐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뭐야 저거? 핵? 핵? 아니, 포르자에도 핵이 있나? 제가 고속도로에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에스토마틴 벌칸 599XX 2세대?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스타트! 보시면은 제가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리막이었으면 미끄러졌다 이거. 사람들이 괜히 페라리에 열광하는 게 아니네요. 여기도 조심해야죠. 조심조심. 와, 진짜 좋다 이거. 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끝. 나이스 샷.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단거리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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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보겠습니다. 단거리는 쉘비를 못 이기죠. 이번에는 제가 핸들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쭉쭉 돌아가 볼게요. 왼쪽. 오, 핸들링 왜 이렇게 좋지? 핸들링?
오, 접지력이 장난이 아니네요. 오른쪽, 오른쪽. 와, 여러분들 저는 이 차가 그냥 최고속도만 몰빵된 줄 알았는데 핸들링도 수준급이에요. 전혀 미끄러지지 않고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스할 때는 원래 그립 주행을 해야 더 빠른 랩타임이 나오죠. 다음에는 제가 일부러 드리프트 한번 해볼게요. 드리프트, 드리프트. 드리프트도 잘 되긴 되는데 뭔가 좀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맘먹으면 드리프트가 되긴 되는데 차량 자체가 미끄러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번엔 제가 아랍 드리프트 해볼게요.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니 뭔가 좀 경쾌하게 안 되는데? 제가 도시로 가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니다. 페라리 599XXE가 무려 4대. 그리고 이건 뭐야, 새로운 차 하나 있어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제가 평소에 운전을 잘 못하는데 이 차를 타면은 결과가 조금 다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비록 하위권에 있지만 운전하기는 진짜 편해요. 나왔습니다. 땡땡땡. 꼴찌, 꼴등, 나이스 샷.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량 같은 경우는요 진짜 최고예요. 한 번쯤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